수연아, 잘 지냈어? 이게 얼마 만이야? 코로나 때문에 작년에 통 못 만났으니까 1년 만이지? 맞아. 넌 잘 지내지? 아이, 뭐 그럭저럭. 넌 주식 투자한다며? 작년에 좀 재미 좀 봤는데 지금은 좀 손해보고 있어. 그런데 넌 주식 투자 안 해? 난 안 해. 너 뭐 믿는 구석이 있구나? 아이, 뭐 믿는 데라고는 남편 퇴직금이 다지 뭐. 그거로는 애들 결혼까지 시키기 좀 힘들 텐데. 그래서 국민연금이랑 연금보험도 들고 있기는 해. 글쎄, 연금으로 아이들도 결혼시키고 너랑 너희 남편 노후부장까지 준비가 잘 될 수 있을까? 맞아. 그래서 사실 나도 걱정이기는 한데 이게 어떻게 해야 노후를 잘 보낼 수 있을지 방법을 잘 모르겠어. 네, 제가 지금 박수현 전문가님과 이렇게 친구가 돼서 연기를 펼쳤는데 강주성 전문가님 어땠나요, 저희 연기? 네, 얼마 전에 이제 펜트하우스2가 예. 종영이 됐잖아요. 그쵸? 거기에 나오는 천서진, 심수련 같았습니다. 아, 예. 누가 천서진, 누가 심수련이요? 네, 천서진, 심수련. 제가 네. 어쨌든 제가 네. 천서진. 연기 대상. 주단태. 예. 예, 알겠습니다. 자, 오늘 사연의 주인공에 대한 인적사항 살펴보면은요. 50대에 접어든 가정주부시라고 합니다. 최근에 부쩍 노후 준비에 관심이 많아지셨는데 대학 동기로 만난 남편은 현재 대기업에서 부장으로 근무하고 계시고요. 대학에 다니고 있는 큰아들이랑 고등학생 작은아들이 있다고 합니다. 자, 강주성 전문가님, 먼저 가계부 현황부터 만나보도록 할까요? 네, 가계부 현황을 잠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총 수입이 650만 원, 지출은 640만 원으로 잉여자금이 10만 원 정도로 거의 없으신 상황이고요. 우선 시청자님 가정의 경우 수입 내에서 지출을 하고 계시긴 합니다. 그건 좀 다행이라고 생각하는데요. 고정지출에서 보장성 보험료는 80만 원으로 월소득의 한 12% 정도가 조금 넘는 수준으로 월소득의 월소득 대비 권장사항의 8에서 10% 정도를 조금 초과하는 그런 수준입니다. 주택대출 상환으로 50만 원 정도를 지출하고 계시고요. 그래서 금융비용이 적지 않으신 상황으로 파악이 됩니다. 이에 비해 저축연금 등은 다 합쳐도 50만 원 정도로 미래를 준비하는 비용은 현저하게 적은 상황입니다. 변동지출에서는 식비와 생활비가 200만 원으로 부족하지 않게 나름은 넉넉하게 쓰고 계신 것으로 판단이 되고요. 용돈 항목도 마찬가지로 보여집니다. 전반적으로 조금 줄일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제가 대충 봐도 수입 대비 지출이 꽤 많이 있으신 편이신 것 같은데 일단은 보장성 보험부터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역시나 소득 대비 보장성 보험이 80만 원 비용이면 꽤 많이 내고 있는 편이다라고 말씀을 해주셨거든요. 박수현 전문가님, 그럼 결론은 줄여야겠네요. 네. 현재 보험료가 80만 원으로 좀 많이 내고 계신 편이신데요. 중요한 건 현재 보험료보다 보장 내용입니다. 일단 제2의 건강보험이라고 불리우는 실손의료보험부터 좀 점검을 해보겠습니다. 실손보험은 꼭 필요한 보험은 맞지만 앞으로 보험료가 더 올라간다라는 사실을 모르시는 분들이 좀 많이 계세요. 네. 네. 갱신형이라고 명시되어 있다면 보험을 유지하는 기간 동안 평생 보험료를 납부해야 되거든요. 병원비를 돌려주는 실손보험의 경우 모든 보험이 갱신형이기 때문에 이제 가입 시기에 따라 실손보험이 어떤 보장을 해주는지도 표를 보면서 함께 설명을 도와드리겠습니다. 네. 네. 2009년 이전에 가입한 보험을 이제 구실손의료비라고 부르고 있고요. 해당 보험은 100% 병원비를 보장을 해주지만 5년마다 갱신되는 상품이 좀 주를 이루고 있어요. 그래서 인상될 때 보험료가 훅 올라가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 뒤로는 이제 표준화 실손의료비라고 부르는데요. 이때부터는 보장의 범위가 이제 90%로 이제 좀 축소가 됐습니다. 그리고 추후에 급여, 비급여로 구분되면서 90%, 80%로 보장이 한 번 더 낮아지게 됐죠. 가입하신 연도에 따라서 어떤 보장이 되고 있는지 좀 한눈에 잘 보이시죠? 네. 네. 그리고 올해 7월 전까지 가입하실 수 있는 실손보험은 신실손의료비라고 부르고 있고요. 자주 청구하는 MRI, 도수치료, 그리고 비급여 주사치료에 대해서 70%까지 보장을 줄이면서 보험료도 좀 더 낮아졌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올해 7월 이후에 개정되는 4세대 실손의료비가 있습니다.
실손보험도 언제 가입했느냐에 따라서 1세대, 2세대, 3세대, 그리고 앞으로 다가올 4세대까지 만나보실 수가 있고요. 중요한 건 보장 내역이 다르고 갱신형이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하나하나 체크해보시면 좋으실 것 같은데, 자, 이렇게 실손보험을 짚어봤다면 우리가 또 손봐야 할 게 있다면서요? 네, 맞습니다. 네. 두 번째는 진단금 플랜입니다. 진단금 플랜은 암, 뇌질환, 심장질환에 대한 진단금을 주는 보험을 이야기하는데요. 한국인의 사망 원인 1, 2, 3위가 바로 암, 뇌, 심장질환입니다. 보통 일반적으로 실손보험을 갖고 계신 분들께서 실손이면 다 되지 뭐 진단금이 필요해라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계신데요. 네. 실손보험은 병원비 그리고 입원비 정도로 보장을 받으시면 좋으시고, 보통 이렇게 중대한 질병에 걸리셨을 때 이제 생활비 같은 것들이 필요하시게 됩니다. 또는 간병비도 필요하죠. 그렇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이제 이런 진단금 플랜으로 진행을 하시는데요. 보통 암 같은 경우도 걸리시고 바로 이제 복직을 하지는 않으시잖아요. 그래서 충분히 이제 치료를 받으시고 또 간병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반드시 필요하고 생각보다 많이 필요한데 우리가 현실적으로 너무나 많이 준비할 수는 또 없잖아요. 그래서 전문가 상의하시고 적당한 수준에서 잘 준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러니까 실손보험만 준비하시고 아유 나는 이 정도면 됐지 하고 만족하시면 안 된다는 말씀인 거죠. 우리가 생활비, 간병비 다 준비를 미리미리 하셔야 되기 때문에 이런 진단금 플랜도 좀 눈여겨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역시 보험은 아는 것만큼 잘 보이는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네. 그리고 수술비 등 기타 특약들도 꼭 잘 살펴보셔야 되는데요. 실손 의료보험과 각종 주요 질환들에 대한 진단비까지 잘 가입이 준비되어 있으시다면 그 다음은 수술비나 기타 상품들도 좀 눈여겨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네. 아니, 실손부터 시작을 해서 뭐 진단금 플랜, 수술비, 기타 상품까지 따져봐야 할 게 너무 많이 있긴 한데요. 자, 일단은 우리 시청자님 보험료 얼마나 줄어들었을까요? 네, 기존에 매달 네. 80만 원 정도의 보험료를 납부하고 계셨는데요. 네. 저희들이 50만 원 정도 수준으로 와. 확 네. 네, 줄여드렸습니다. 와, 아니 매달 30만 원이면 꽤 큰 금액인 거잖아요. 네, 맞습니다. 와, 대박입니다. 자, 이 30만 원을 어떻게, 어떤 방법으로 줄였을지, 그리고 이 30만 원의 여유자금은 또 어떻게 활용을 할지 너무 궁금해집니다. 자, 여러분도 과도한 나의 보험료 줄이고 싶으신가요? 저에게 연락 주시면 보험료 다이어트 도와드리겠습니다. 02-3772-9406, 02-3772-9406으로 전화를 주셔도 되고요. 문자로 샵 3772 받는 이에 누르시고 사연 접수 가능하시니까 건당 100원의 이용료와 함께 이용해 보셔도 좋겠습니다. 자, 오늘 시청자님 가계부에서는요, 현재 보장성 보험료는 과도한 반면에 미래를 준비하는 비용이 현저하게 적은 편이다라고 아까 앞서서 말씀해 주셨는데요. 근데 지금 제가 대충 봤을 때는 국민연금이랑 개인연금을 가입을 하셨는데 이 정도면 좀 어지간히 준비는 잘 돼 있다, 이렇게 봐도 되지 않을까 저는 생각하는데요. 큰일 날 소리예요. 아니에요? 네. 아하. 왜냐하면 국민연금은 대부분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가입이 되어 있기 때문에 따로 준비했다라고 보기에는 좀 어렵죠. 여기 표에 보시는 것처럼 우리나라의 연금은 크게 3층 구조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네. 국민연금이라는 건 의식주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기초적인 생활을 노후에도 유지할 수 있도록 보장을 해주는 거고요. 안정적이고 여유로운 은퇴 생활을 위해서라면 반드시 2층과 3층의 연금 구조까지 마련해 주셔야 합니다. 그러니까 박수현 전문가님은 꼭 2층과 3층까지 마련을 해야 된다라고 하셨는데, 강주성 전문가님, 아니 꼭 3층이어야 되나요? 우리가 왜 퇴직연금이 준비되어 있으면 개인연금 정도는 좀 안 해도 되지 않을까요? 네, 네, 맞습니다. 네.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으시고 이것이 바로 퇴직연금의 바로 함정이거든요. 네. 왜냐하면 많은 시청자님들께서 퇴직연금에 거의 다 가입이 되어 있으세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이 퇴직연금이 연금으로 사용되어지지 않는다는 거죠. 그리고 중간정산을 받으셔서 주택자금으로 활용이 된다든가, 아니면 보통 퇴직을 하는 시점이 보통 큰 아이나 작은 아이,
예, 결혼 자금, 결혼 시기와 맞물리다 보니까 네. 그렇게 또 결혼 자금으로 거의 다 사용이 되어 거의 다 사용이 되기도 하고요. 그리고 또 마침 이때 또 배우자님께서 갑자기 창업을 하신다고 하셔서 그 창업 자금으로도 사용이 되어지거든요. 네. 그러다 보면 이렇게 퇴직연금이 연금으로 사용되어지지 못하다 보니까 이것이 바로 노후에 함정 그리고 노후의 구멍이 될 수 있습니다. 아하, 그러니까 앞날은 우리가 모르는 거기 때문에 퇴직연금을 진짜 오롯이 퇴직 이후에 나의 노후를 위해서 쓰시는 분들은 꽤 많지 않다라는 이 말씀이신 것 같아요. 아, 근데 저는 사실 퇴직연금 받으시는 분들 부러워요. 왜냐면 저는 이제 프리랜서다 보니까 퇴직연금을 글쎄요, 저 스스로 주지 않는 이상 받을 수가 없거든요. 근데 저 같은 분들이 꽤 많지 않나요? 네, 맞습니다. 네. 네, 바로 자영업에 종사하시는 분들인데요. MC님도 국민연금 납부 고지서 받으시죠? 네, 그렇죠. 네, 근데 국민연금에 지역가입자로 가입되어 있으신 이제 프리랜서나 네. 자영업자분들은 우선 이 고지서를 받으시면 꼭 잘 납부를 해주셔야 됩니다. 그래야만 최소 직장 생활을 3, 40년 하시는 분들과 같은 국민연금을 받으실 수가 있거든요. 네. 현실이 이렇다 보니 따로 개인형 퇴직연금을 가입하지 않는 이상 대부분의 이제 자영업자나 이제 프리랜서 분들은 2층과 3층이 연금 구조가 텅텅 비어버리는 공실 상태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저 같은 자영업자나 프리랜서들은 개인 연금이 필수다라는 이 말씀이신 거죠? 네. 네. 네, MC님 말씀 주신 것처럼 네. 개인 연금은 선택이 아니고 필수입니다. 많은 분들이 노후를 위해 주식이나 부동산 투자를 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으시거든요. 투자는 선택이지만 개인 연금은 필수입니다. 많은 이유로 연금의 중요성에 대해서 강조를 드리고 있는데요. 실제로 지금 연금을 납입하고 계신 분들은 연금을 수령하고 계신 선배 세대에 비해서 받는 연금액이 현저하게 적어지는 것이 사실일 것으로 보여지고요. 네. 지금 또 우리나라가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생산 가능 인구라고 하는 만 15세에서 64세 인구가 내년을 정점으로 해서 점점 줄어들게 되거든요. 그렇게 되면 어떤 일들이 벌어지냐면 연금을 납입하시는 분들은 줄어들 것이고 또 연금을 수령하시는 분들은 늘어나게 되거든요. 그래서 우리나라가 가장 큰 문제가 고령화 문제다 보니까 이렇게 납입하시는 분들은 줄어들고 받으시는 분들이 늘어나게 되면 국민연금을 많이 기대하기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근데도 국민연금은 필수일까요? 내야 되죠? 네, 제가 수백 번, 수천 번 강조를 네. 하고 있는데요. 바로 아무리 강조해도 부족하지 않은 것이 노후 준비거든요. 네. 하지만 정말 안타까운 건 작년 가을에 한 보도자료에 따르면 우리나라 개인연금 가입률이 16.9%밖에 되지를 않습니다. 네. OECD 평균이 67.5%에 비하면 현저하게 적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가 노후에 대한 인식이나 준비하는 것이 정말 많이 적은데요. 이렇게 중요한 연금을 준비할 때 또는 여러 고민들을 하시게 되세요. 그래서 어떻게 내가 가입을 해야 하는가, 어떤 상품에 가입을 해야 하는가 그런 고민들도 많이 하시게 됩니다.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국민연금도 일단은 당연히 내야 되긴 하겠지만 개인연금을 선택하려고 딱 이제 마음 먹고 갔는데 상품이 너무 많다 보니까 이거는 너무 많아도 너무 많아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저희 전문가들이 필요한 거죠. 네. 네, 그래서 증권사에서 가입할 수 있는 연금저축 계좌부터 시작해서 보험사에 있는 연금보험 그리고 변액보험 또 다양한 이런 연금들이 있거든요. 어떤 것들을 가입하고 설계하냐에 따라서 또 어떤 상품을 선택하냐에 따라서 또 어떻게 연금 개시를 하냐에 따라서 또 어떻게 내가 연금 수령 방법을 선택하냐에 따라서 내가 받을 수 있는 연금이 천차만별로 차이가 나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정말 신중하게 가입하실 때는 전문가들과 상의하시고 나서 가입하시면 좋습니다. 네. 그러니까 나의 생김새나 지문이 다 다르듯이 결국 나의 상황이나 소비 습관 그리고 나의 목표에 따라서 내가 선택해야 되는 개인연금이 다 다르다라는 말씀이신 거잖아요.
네. 네, 너무 잘 알고 계신데요. 네. 네, 개인연금의 경우는 상품을 다루는 금융사가 어디냐에 따라서 그리고 연금을 준비하시는 분들의 이제 나이, 소득에 따라서 또 운영 방식과 세제 혜택에 등이 다 다르기 때문에 이런 모든 부분들을 충분히 고려해서 설계되어져야 됩니다. 왜냐하면 연금이라는 게 아 이쁘네 하고 길러다가 네. 살 수 있는 머리핀 같은 것도 아니고 그쵸. 네 그리고 또 에이 마음에 안 들어 바꿔야지 하고 바꿀 수 있는 옷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의 인생의 절반을 책임져줄 아주 귀중하고 소중한 것들이기 때문입니다. 네, 내 인생의 절반 그리고 어떻게 보면 그 이상을 책임져야 될 연금이기 때문에 가입하실 때는 신중하시는 게 참 좋겠는데요. 워낙 연금 상품이 많다 보니까 나한테 맞는 상품이 참 뭔지 모르겠다 하시는 분들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그렇게 답답하실 때는 저희에게 연락 주시면 되는데요. 02-3772-9406, 02-3772-9406으로 전화 주셔도 되고요. 문자도 가능합니다. 샵 3772 받는 이에 누르시고 가계부란 제목과 함께 사연 신청해 주시면 여러분의 답답한 마음 저희가 시원하게 해결해 드리겠습니다. 자, 이렇게 지금 두 분과 함께 개인연금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보고 있는데요. 박수현 전문가님, 아까 저희가 말씀드렸다시피 사실 개인연금도 종류가 굉장히 다양하잖아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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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선은 이제 납입하시는 동안 세금 혜택을 받느냐, 못 받느냐에 따라서 이제 크게 세제 적격, 비적격 상품으로 나뉘고요. 또 운영 방식에 따라서 적금의 이율을 이제 적용받아 굴려가는 상품이 있고 주식이나 펀드처럼 투자해서 운영 실적에 따라서 굴러가는 상품이 있습니다. 그래서 표를 보시면서 좀 더 자세하게 설명을 해드릴게요. 네. 세제 적격 연금은 연에 최대 700만 원까지 납입할 경우 연말정산과 종합소득 신고 시 세액 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은행, 증권, 보험사에서 모두 가입이 가능하고요. 판매사별로 이제 상품명과 운영하는 방식의 차이가 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은행은 신탁 형태로 운영이 되고 대체적으로 안전한 채권형 자산으로 운영을 하고요. 그러니까 증권사는 펀드 형태로 운영을 하고 그리고 주식 채권형 펀드 이외에도 ETF로도 운영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보험사는 보험의 형태로 운영이 되고 공시이율을 적용받습니다. 그리고 이제 세제 비적극 연금은 납입하는 기간 중에 안에는 뭐 세액공제와 같은 혜택은 따로 별도 없지만 이제 연금을 수령하는 단계에서 그동안 발생한 이자나 수익에 대해 15.4% 이자 소득세를 면제받을 수 있는 비과세 혜택이 있습니다. 은행, 증권, 보험사에서 모두 가입이 가능한데요. 이제 상품의 형태가 모두 보험입니다. 운영하는 방식만 좀 달라서 상품명이 조금 차이가 있는데 공시이율로 운영을 하면 연금보험, 그냥 펀드로 운영을 하면 변액연금보험이라고 합니다. 지금 표와 함께 설명을 해주셨는데 세제 혜택을 언제 받을지랑 그리고 운용 방식에 따라서 상품이 좀 나뉘어진다 이렇게 봐도 괜찮을까요? 네, 맞습니다. 네. 대부분의 연금 상품은 세제 혜택이 있는데요. 납입을 할 때 받느냐 아니면 내가 연금을 수령할 때 받느냐의 차이가 있습니다. 대표적인 세제 혜택 상품, 세액 공제되는 상품은 연금저축보험으로 연금저축보험은 연간 400만 원 한도로 세액 공제가 가능합니다. 대신에 나중에 연금을 수령할 때 3.3%에서 5.5%까지의 연금소득세를 납부를 하게 되고요. 세제 비적격 상품인 경우에는 10년을 납입을 하고 거치를 하시면 15.4%의 이자 소득세가 비과세가 됩니다. 그래서 세액 공제를 받지는 못하지만 나중에 연금 수령하실 때 비과세 혜택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근데 저는 사실 이렇게 얘기하면 잘 이해하지 못합니다. 우리 사연을 시청해 주신 우리 시청자님이랑 저는 어떤 개인연금을 가입해야 아유 잘했네, 아우 후회하지 않겠네 이런 칭찬 받을 수 있을까요? 네, 노후 생활비 많으면 많을수록 좋은 건 다 알고 계시죠? 네. 노후를 위해서 정말 여유 있는 노후를 위해서 한 300만 원에서 400만 원 정도의 연금을 수령하고 싶으시다면 네. 적게는 30만 원 또는 많게는 한 100만 원까지 연금을 소득이 있는 시기에 납입을 하셔야 됩니다. 연금의 종류는 크게 신경 쓰지 않고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어느 거 하나 골라서 가입할 게 아니라 연금저축 그리고 연금보험 두 가지를 같이 가입을 하셔야 합니다.
근데 강주성 전문가님, 제가 지금 듣다가 딱 떠올랐는데 이 연금 저축이랑 연금 보험은요,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누구나 다 가입을 할 수 있을까요? 네, 물론 가능합니다. 그런데 사실 연금 저축과 연금 보험 몇 가지 세금과 관련해서 우리가 꼭 알아둬야 될 사항들이 있습니다. 네. 연금 저축이나 IRP라고 하는 개인 퇴직연금 계좌인데요. 이것들은 비슷하게 보시면 되는데 둘 다 연간 1,800만 원 한도로 가입이 가능하세요. 그리고 연금 저축은 최대 400만 원, 그리고 IRP랑 합산해서 700만 원, 또는 IRP 따로 700만 원까지 세액 공제가 가능합니다. 그리고 연금 보험은 2017년 4월 이후에 가입하신 분들은 월 150만 원의 한도로 연금보험에 가입하셔야 비과세 혜택을 받으실 수 있으신데요. 일시납으로 1억까지 가입하시는 경우도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연금보험 같은 경우는 2017년 4월 이전에는 얼마를 납입하셔도 상관이 없으셨거든요. 그런데 이런 것들이 이제 세제를 좀 뭔가 줄이는 뭔가 이런 효과들이 생기다 보니까 또 언제 줄지 모르지 않습니까? 그래서 좀 가입하시는 것이 좋으실 것 같습니다. 아, 잘 설명해 주셨는데 저한테는 너무 어려워요. 너무 뭐 IRP 영어 나오고 숫자 나오고 너무 어려운데요. 네, 제가 다시 정리를 좀 도와드릴게요. 네, 깔끔하게 해주세요. 네, 사실 연금 상품을 가입을 하더라도 여러 가지 이제 세금과 그리고 관련된 병명을 일단 잘 알아보시고 가입을 하셔야 되고요. 많이 가입하고 싶어도 세제 혜택을 받는 조건들이 까다롭다 보니 이제 꼼꼼히 따져보시고 준비하셔야 됩니다. 이게 핵심이죠. 그러니까 사실은 워낙 연금 상품도 많고요. 나한테 적합한 게 뭔지도 우리 시청자님은 그리고 저도 많이 헷갈릴 수가 있기 때문에 결론은 전문가에게 물어봐서 나한테 딱 맞는 미래 설계를 하는 게 가장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저희 지금도 열려 있으니까요. 연락 주시면 참여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리고 지금 저희가 또 이렇게 노후 준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저는 그거 들었거든요. 퇴직금도 일시금으로 수령하는 게 아니라 연금처럼 나눠서 받을 수 있는 그런 기능도 있다면서요? 네, 맞습니다. 네. 그게 바로 개인형 퇴직연금, 방금 말씀드렸던 IRP 계좌거든요. 아, 네. 네, 퇴직자뿐이 아니라 기존 퇴직연금 가입자분들도 전부 가입을 하실 수가 있으세요. 그리고 이 IRP 안에서 예금이나 펀드, ETF 같은 다양한 상품들을 나눠서 내가 돈을 불릴 수 있는 방법들도 있는데요. 이것이 굉장히 좋은 상품은 맞지만 실효성이 떨어지는 단점도 가지고 있습니다. 실효성이 떨어져요? 아니, 왜요? 어떤 이유에서요? 네, 현실적으로 퇴직금을 노후자금으로 활용하는 경우가 많지 않기 때문이죠. 네, 오랫동안 납입해온 퇴직연금조차도 퇴직을 하는 시점에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자녀의 결혼이나 주택을 마련한다든가 또 배우자의 창업이나 본인의 창업 등으로 이것이 연금으로 쓰여지지 않고 일시금으로 받으시다 보니까 결국 그 부분이 이제 공백이 생기게 되거든요. 네. 그래서 바로 지난달 한 일간지에 기사가 났는데요. IRP 가입자의 97%가 연금이 아닌 일시금으로 수령한다는 보도도 있었습니다. 워낙 준비하는 것도 어렵고요. 준비를 열심히 해도 이게 연금을 수령하고 활용하기까지 기간이 워낙 길다 보니까 중간에 새버리는 다른 목적으로 활용해버리는 경우도 많기 때문에 연금 준비, 노후 준비는 정말 어려운 것 같습니다. 하지만 어려워하고만 있으면 안 되는 거잖아요. 저희에게 연락 주시면 사연 신청 가능한데요. 02-3772-9406 02-3772-9406으로 지금 바로 전화 주시거나 아니면은 문자를 이용하셔도 되겠습니다. 받는 이에 샵 3772 누르시고 가계부란 제목